안녕하세요. 까망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악기를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악기를 부시면서, 클라리넷을 부시면서 악기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과 연습 방법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리넷을 불 때 보통 이름역, 파, 솔, 라 이런 쪽에 악기를 부실 때 악기가 흔들리거나 중심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유는 아시다시피 파, 솔, 라는 자 엄지손가락 하나만 지탱을 하고 이 손으로는 이제 하나씩만 이제 키를 누르거나 이제 다안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악기 중심을 잘 못 잡지 못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입 모양, 그러니까 악기를 불 때 주법, 클라리넷 주법은 그냥 입 모양일 뿐이고 그 이상의 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이 새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이제 입술 근육의 힘을 사용하고요. 그 이상의 힘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입의 힘을 최소화시켜서 악기를 부셔야지 편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제가 많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든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무거운 짐을 들때 우리는 팔의 힘을 씀과 동시에 그 어금니를 이렇게 깨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몸은 있잖아요. 이를 악물게 되면은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입을 악물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악기 연주 시에 입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게 돼가지고 리드를 깨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뻑뻑해지겠죠. 자, 손이 뻑뻑해지니까 테크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리까지도 뻑뻑하고 굉장히 불편해서 유연한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악기를 부는 것 자체는요, 풍선을 부는 것보다 더 쉽게 바람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이 이야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악기가 치아에, 그러니까 즉 윗니에 거치되는 힘이 없게 되면은요, 자, 악기가 고정이 되질 않으면서 그 다음에 입술주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악기를 중심을 잡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를 악물게 되겠죠. 그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리드를 깨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작아지고 뻑뻑해지고 힘들게 악기를 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 솔, 라 이런 음들을 연주하실 때 이름역의 파, 솔, 라 이런 것들을 연주하실 때 악기가 잘 흔들려서 이제 악기 불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래서 본인 악기에 마우스피스에 이제 패치가 붙어져 있을 거예요. 제 악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패치가 붙어져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패치에 이빨 자국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빨 자국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빨 자국이 깨물어서 난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자, 지렛대 원리로요. 자연스럽게 윗니에 힘이 가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악기가 내려오는 만큼 아랫 입술도 살짝 눌리게 되고요. 자, 그런 힘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악기 중심을 잡을 때 윗니에 한5 정도의 힘이 가고요. 그리고 아랫 입술에 자연스럽게 눌리는 힘이 뭐 2, 3 정도. 그리고 이 손으로 악기를 받치는 요 힘이 한 1, 2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의사항은요. 이 악기를 중심을 잡을 때 자, 이 고개가 있잖아요. 자,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윗니하고 고개 가만히 있으면서 그 고정되는 힘을 느끼시면서 그걸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악기를 땡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턱이 들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치아에 닿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고 치아에 닿는 그 힘을 느끼시면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터득을 하느냐? 자, 제가 이렇게 레슨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혼자서 치아의 힘을 느끼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먼저 한 손으로 배럴을 움켜잡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클라리넷 주법 모양을 유지하시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이 손은 뗄게요. 떼고 이렇게 불어보시면은요. 치아에 오롯이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불면은요. 원래 부시던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이 편안하게 나가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리도 선명해지고 탁한 소리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서 윗니에 힘이 가는 것을 이제 느끼시면서 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손으로 악기를 잡고 배럴을 잡고 이렇게 부는데 자 이제 요게 된 상태에서 이 나머지 한 손으로 이제 악기를 받쳐 볼게요. 받치고 먼저 이빨에 힘을 느끼시면 또 같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떼볼게요. 떼고 이렇게 치아에 힘을 느끼시면서 솔부터 부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배럴을 움켜 잡았을 때보다 요 손을 이제 악기를 받친 손을 받치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떼고 솔을 불게 되면은요, 이 배럴을 잡았을 때보다 힘이 조금 약해질 거예요.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긴 하지만 요 상태로 두시면서 한 손으로 악기를 잡고 이렇게 먼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되면은 이제 파솔을 반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솔라를 또 반복해 보시고 이렇게 윗니에 가해지는 힘을 느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요게 좀 수정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파솔라솔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빨리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악기의 중심이 잘 잡힌 상태로 악기를 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레슨 경험상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외 상황인데요. 앞니빨을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치아에 힘이 가는 걸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라리넷 레슨할 때 처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 중에 하나가 앞니를 임플란트 하셨는지 혹은 생활 습관 속에서 어금니에 깨무는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까지 제가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꼭 제가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레슨을 합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을 이제 그 레슨을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윗니빨 대고 악기를 내렸을 때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이 피스 사이에 이렇게 턱과 피스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도록 해서 이 정도의 각도로 부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을 연습하실 때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넣어서 요 정도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악기를 부시면 치아의 힘을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요 손가락을 꼭 넣으셔서 그 정도의 각도와 그런 감각들을 익히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악기 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망필이었습니다.